파인지 파인지 기억이 안 나네. 노트 씁니다, 노트.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 아, 뭐 메이윈 그리핀? 오케이, 노력할게요, 노력. 어, 노력해야지. 이 세상에 쉬운 게 어딨어. 넥슨 TV요? 오케이, 게임 시작하면서 한번 볼게요. 네, 어우, 조심해, 조심해.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. 통신사는 노 코멘트로 하겠습니다. 너무 물어보지 마세요, 여러분들. 알면 다칩니다. 아, 좋습니다. 미니언들이 생성. 얘 혹시 와드 안 박아주나? 늦게라도 와드 박으면 평 W 지워야겠다. 아, 모르죠, 모르죠. 아니, 내가 SK 쓸 수 있지. 아,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,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? 비밀이에요, 비밀. 아, 신년 과일러, 해피 뉴 이어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, 여러분들. 오늘 1월 1일 다들 한 살씩 먹었습니다. 아, 올해로 25, 반50이 됐어요, 반50이. 마음 너무 아파. 오, 나이 너무 많아. 정복자 아칼리였네? 뭐야, 저 좋아? 아, 야, SKT는 저 SKT 레일톤 쓰고 있어요, 여러분들. 어, 탑 25이면 한창이지. 아, 당연하죠. 저 뭐 늙어서 게임 못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. 전 잘할 자신 있어요. 잘할 자신 있는 25살이야. 어, 야, 아칼리 장막 개사기네. 근데 장막 쿨이 좀 길어서 이제 다음 쿨 때 이제 뭐 상대가 좀 사대긴 해야 돼요. 어이, 개사기야 장막. 말이 안 되네. 저요? 공부요? 학교 다녔을 땐 그래도 공부했죠. 학업에 절대 소홀하지 않았습니다. 공부도 할 거 하면서 했습니다. 저 죄송해요. 문돌이었어요. 어, 숫자 보면 토가 나와, 토가. 와, 아칼리 수업이 나갔네.
우리 바텀 형님들 일단 1대1씩 하고 있네. 오케이, 내 기도는 들리지 않았나 보다. 까비. 오우, 루키 형. 와우! 와우! 기도, 와, 오지겠다. 기도, 아, 감사합니다. 라이엇이 또 이거 기도를 오지게 들어주셨네. 오케이. 역시 루키 형 너무 잘해. 같은 팀에 있으면 너무 든든하네. 오, 형 자신 좀 있나 보네. 하. 오케이, 아칼리 궁 뺐다. 전복자 아칼리 느낌 너무 없어. 너무 구려 보이는데. 바텀 형들, 괜찮아. 미드탑이 이기고 있어 형들. 두 라인이 이기고 있다고. 두 라인이. 제가 상영이랑 동갑이라고. 아이, 제가 상영보다 한 사람 많아요. 오케이, 그라가스 위치 한번 찾았죠? 핑크 지우고 그라가스 집. 와, 오케이. 근데 일단 아칼리가 이제 근접 상대로 좋은 게 저, 아이고, 이게 은신 쓰면은 제 거 W나 이런 거 씹힐 수 있는데,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가 쿨타임이 18초고 아칼리 장막 같은 경우는 20초거든요. 22초? 그러니까 사라지고 나서 22초라서 한 26초라고 생각하면 돼요. 제 2가 아칼리 장막보다 한 10초 빨리 되기 때문에 2 한번 써서 이제 연막 한번 빼두면은 다음 딜교환 성공권이 저한테 있어서 일단 라인 푸시를 계속 제가 할 수 있어요. 오, 감사합니다. 만원 감사합니다. 해피 뉴 이어.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만원 감사합니다. 간다. 좋아 보이진 않네. 아칼리요? 주사님 그냥 감전 들면 되지 않을까요? 굳이 정복자를 들 필요가 있나? 야, 이게 좋은진 잘 모르겠네. 감사합니다. 아유, 여러분들 이렇게 응원해 주신다니까 또 감동 먹었습니다. 여러분들, 여러분들이 항상 응원해 주셔서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응원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. 응원이 좋아요. 네, 궁은 마법피예요. 이게 비비기들이 은근 세서 맞다이가 되겠어요. 그래서 랭톤 궁킬 때는 웬만하면 맞다이 안 해주긴 하죠. 와우. 까비. 제 아칼리 놀챔에서 볼 수 있냐고요? 보려면 보자. 못 볼 건 또 없지. 못 볼 건 또 없지. 못 보여줄 이유가 없어, 형들. 뭐야, 뭐든 다 일단 기대만 해놔. 다 보여줄 순 있으니까 상황 봐가면서 쓰겠지만. 안녕하세요. 뭐 상영이랑 말 났죠. 그럼 뭐 상영이랑 서로 존댓말은 안 하잖아. 같은 팀인데. 상영아, 이거 와줄 수 있겠니? 막 이래? 느낌 너무 없어 그러면. 아프다. 저요? 거드라 가요, 거드라.
아군이 당했습니다. 이럴 때 한마디 딱 거들어 주고 언제나 응원한다 쭈. 형님들 빰이야 빰. 와 새님 삼촌 감사합니다. 복 많이 받으세요. 복 많이 받으세요. 그래 해피 뉴 이어. 신년 과일아 해피 뉴 이어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 킹도아님 천원도 감사합니다. 이게 이 킨나에 바로 W 키면 안되겠다. 장막 써버리면 그냥 끝이야. 오오오오 뭐야 아칼리 왜 여기서 죽었어.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. 뭐야 기도 오지게에서 아예 탑에서 아무도 아닌데 게임 이겼어. 이거 뭐야. 아니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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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들. 어 좋아 이거지. 아니 형들 이거지. 아 나 너무 행복해. 고마워 형들. 어 기도 오지게 하는데 그냥 들어줬네 이걸. 감사합니다. 오케이 라이어 짱짱맨 캘프 준비됐어요 형들. 와와와 어, 형들 그냥 우와 1차 살아있는데 여기 2차 3차 사이에서 죽이네. 오케이 형들 멋있다. 오케이 첫 판부터 달달하게 또 신년이라고 또 이렇게 승리로 고맙습니다.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어 캐스파컵 결승 봤죠. 미안해 왔다고. 아프다. 뭐야 불용 뺏겼어? 아니 괜찮아. 그렇다고 게임 지지 않아. 난 탑에서 이득 많이 봤으니까. 더 있어? 오, 이 형 살벌하다. 오케이, 수학의 난. 안녕하세요. 어 방송 켰다고 해서 또 아 이렇게 누추하신 곳에 귀하신 분들이 어연일로 감사합니다. 환영합니다. 여러분들 제 방송 자주자주 들러주세요. 할 거 없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와주시라고요. 항상 이 자리에서 변치 않고 방송하고 있을 테니까. 오케이 탑 포블도 위로고. 어우 이러면 성장 차이 많이 나서 기분 좋지. 어우 뭐야 진짜 왜 이렇게 쭉쭉. 어우 예, 여러분들 아니 1월 1일 뭐 지금 새해인데 방송 뭐야 왜 다들 방송 보고 있는 거야 형들. 아니 뭐 나가서 놀고 해야지 신년인데. 아 다 놀고 들어온 거지? 오케이 형들 다 놀고 들어온 거야? 오케이 느낌 알았어 형들. 와 형들 또 이제 쉴 때 내 방송 찾아와 주는 거 너무 고맙네 형들. 어 피곤했으니까 제 방송에서 힐링 좀 하고 가세요 형들. 와 이거 뭐 새해부터 내가 내 방송 봐주시길래 뭐 하나 했더니 역시 인싸들인가?
와, 천원 감사합니다. 아, 뭘 후벼파? 아니, 뭐, 아니었어? 아니, 뭐, 진짜. 새인데, 밖에서 안 놀고, 여기서 내 것만 보고 있어? 어, 그러면 조금 슬픈데. 어, 뭐야. 방송, 아, 저도 맘 같아서는 여러분들과 매일매일 놀고 싶어요. 근데 방송 일정이 따로 있으니까 일정 같은 게 궁금하시면은 느낌표 일정 저희 보시에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. 나이트봇. 와, 이거 또 일정 하면 다 나온다니까. 이거 검색 다 하는 거 봐. 여러분들 이런 거 좀 숙제해뒀다가 알아서 해야지. 알아서 말해주면 하는 게. 와, 이거 봐. 너무 아쉬워. 느낌 없네. 스케이트 트위터에서도 일정 볼 수 있으니까 SKT 트위터 빨리 팔로우들 해두라고. 우리가 대회 전에 뭐 하는지 그런 거 심심하면 다 보는. 와우, 또 누구야 누구야, 어딨어 어딨어 형들. 와, 이거 나 뭐 정글 뭐 누구 두 캠프 떨었다고 그러갔어요. 그냥 개빡쳤네. 오, 그러갔어요. 왜 이렇게 많았어? 왜 이렇게 빡쳤어? 아니 형 먹고 살자. 아니 같이 좀 먹고 살자 형. 어, 왜 이렇게 빡쳤어요? 어우, 아, 미안해요. 오, 개빡쳤네. 아, 왜 이렇게 많았어요? 천천히, 천천히. 형, 나 어디 안 살아도 천천히 들어와요. 아, 이 형 그냥 개빡쳤네. 정글 털어먹었다고. 아, 왜 이렇게 많았어요. 화 좀 죽이자. 어, 형들 형들 아니야. 어, 사라져. 형들 고마워 고마워. 사라져. 루키 형. 어, 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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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어, 죽여줘 죽여줘. 살지마. 죽어. 죽더라도 죽여. 우리 용도 좀 챙겨놔야 될 것 같긴 하다 형들. 용, 용 너무 소홀하네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와, 11시 57분 여러분들 한 살 더 먹고 하루가 지나기 3분 전이에요. 다들 이제 현실 직시하셔야 되죠. 저 이제 25, 반 50이 너무 슬퍼. 어, 게임 이겼다뇨. 아직 3킬 밖에 차이 안 났고 넥서스 밀기 전까지 타워가 몇 개야. 오우, 타워가 6개나 남았는데 이겼는데 팬데? 어, 너무 아쉽지. 그러면 방심이, 야 진짜 방심은 금물이야. 언제 질줄 모른다고 솔로랭크는. 그러니까 당신 티어가 뭐야. 이거 봐, 우리 팀 계속 죽는단 말이야. 방심을 못해 방심을. 눈 깜짝하면 다 뒤져있네. 그냥 다번전에서 방심을 했냐고? 어, 이 사람 이거 선 넘네. 어, 혼나고 싶은 거야. 야, 이거 한번 봐준다. 와, 여기서 뼈를 때리네. 오케이, 한 봐준다. 다음에 용납 못해 이런 그런 발언. 오, 화가 너무 나네. 조심하는 게 좋아요 당신. 내가 눈여겨보고 있겠어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이거 봐. 아니 바텀 형들 더럽게 죽네. 5데스 4데스. 형들 데스 좀만 주지자. 너무 죽어요. 아, 뭐 들어오든가. 어우. 오우 오우 오우. 게임 또 비벼지네.
레이턴 유통기한요? 아 있죠. 그냥 그 쿠반에 확실히 챔프가 한타 하면은 좋기가 힘들지. 근데도 뭐 잘 굴리면은 굴리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. 어쨌든 세니까. 잡을 처치했어. 오. 탑 올라프요? 와. 내 탑 올라프로 챌린저 찍는 사람 있으면은 그 사람은 올라프 말고 딴 거 했어도 챌린저 찍었을 거야. 탑 올라프 루크 어디다 써먹어요, 형? 여기서 탑 올라프 어떠냐고 물어보고 있네. 좋겠어? 좋으면 너나 나 할 거 없이 다 하지. 오, 야, 이 형 딜이. 그냥 신통이 핵이네, 핵. 아 형들 게임 좀 무섭게 하자.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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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템포 탄 거 몰라? 어디까지 나와 형들. 5까지 나와 형들. 아니 나 템포 탔는데 형들 나 너무 무시한다. 오우 죄송하네. 저 팀 너무 무시했다 형. 오우 이슈 좀 센데? 아 만기 퇴소형. 아 그 형 올라프 정도면은 쓸만하지. 근데 난 어쨌든 좋다고는 생각 안해. 어디다 써먹을거야 그거. 써먹을 데도 없어. 이 판, 아, 근데 이 판 지금 잘 하고 있긴 한데, 아, 왠지 불안하긴 하다. 이즈리언이 살짝 무섭긴 해. 갱플요? 아, 요즘 갱플 좀 느낌 없어요. 갱플 할 바엔 차라리 빅토르를 하고 말겠다. 좀 그런 느낌? 사용이 미드 올라프요? 이젠 뭐 안 쓰지. 아니, 뭐 옛날에 나왔던 거는 뭐 좋으니까 썼겠지. 내가 옛날에 사정까지는 잘 몰라서. 요새는 이게 안 나와. 이거 못 써. 형, 그거 어디다 써먹냐고. 내가 몇 번 물어봐. 어디다 써먹을 거야, 그거. 한타를 할 거야? 뭐, 라인전을 할 거야? 오, 이 형. 화가 많아, 화가. 그냥 눈 맞췄다 하면 이를 앞에다가 박네. 왠지 죽은 것만 같아. 그렇지만 들어갈 수 있어. 어 이름 나쁘지 않지. 아니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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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르도 기도하고 있는데 또 이긴 거야? 와우! 아니 뭐 아 카우스에서 되겠다. 간다. 아. 형, 나랑 놀자. 봐줄게. 아, 방송각이라니. 아, 이게 저 벽이 두꺼워, 진짜로. 근데 왜 못 넘었는지 알 것 같아, 창석이 형이. 못 넘을만 했는데? 와, 벽이 너무 두꺼워. 넘기가 힘들어, 넘기가. 창석이 형 못 넘을만 했네. 어우, 내가 미안해, 내가 미안해.
어우 강 개빡쳤네 또. 아 왜 이렇게 화났어 진짜. 아 좀 살살해 형들. 나 무섭다. 어때 못 오겠지 못 오겠지. 올 수 있겠어? 올 수 있겠어? 그냥 올 수가 없지 올 수가 이러면. 뭐 오는 건 날 무시 날 기만하는 행이야. 와 네넥 이랑 제드 그림자가 뭐가 달라. 똑같아 똑같아. 어 뭐야 뭐야 뭐야. 더 싸워 더 싸워. 어 뭐야 이 형 플래시하고 이가 왜 이래. 어 지풍 터지기만 하면 세요. 레이소 딜만 할 수 있으면 세요 상대 원딜한테. 근데 상대 원딜한테 접근을 못하니까 문제지. 오 이제 아까 방어 좀 내고 너무 없었네. 감기 조심하세요.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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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와 와 와. 어우. 형, 나 도와주러 갈게. 오야. 아프다. 오케이. 어 얘까지 죽이던가 죽이던가! 아! 미니언 느낌 더럽게 없네. 뭐 대회도 이런 챔 보여달라고요? 어 근데 대회 때는 저는 뭐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코치님이 너 이거 바로 해라가 아니고 나도 이게 괜찮을 것 같고 코치님도 이게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이제 다섯 명에서 맞춰가면서 하는 거지 누구 한 명이 독단적으로 픽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생각해요.